이거 봐, 아이템 완전 많이 퍼졌다니까? 여기에 적은 확률로 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왔다! 바브의 라이플은 또 뭐야? 으야. 헷갈린 게 아니었구나. 다행이다. 와, 먹을 거. 아, 뭐 이렇게 먹을 거 천지야, 여기. 이것이 천국인가요? 주유소인데요. 그래요, 그게 뉴스. 극적. 이거 봐, 아이템 완전 많이 퍼준다니까? 여기에 적은 확률로 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맞다. 여기 아이템 이제 배치 다 바뀌어가지고. 내 지식이 아무 쓸모가 없지. 나왔다! 바브의 라이플은 또 뭐야? 에? 그냥 라이플이 아니라. 에? 옅은 회색의 .303 구경 비상용 라이플입니다. 트럭 운전수들이 가지고 다녔으며 개발지에서 좋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잘 작동합니다. 부서지기 일보 직전인데 수리 좀 합시다. 이거 수리 되나요? 오, 수리가 되네. DLC 무기인 것 같은데. 야, 장총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 저번 색에서 먹었던 부서지기 일보 직전인 개조총이 하나 있었는데,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지만, 부서지기 쉽습니다. 뭐 약간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바브의 라이플이라고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무기였는데, 총의 종류가 좀 늘어났나 봐요. 그러네. DLC 아이템을, DLC 지역이, 추가된 지역이 아니어도 나오는구나. 일단 피곤해 뒤지겠으니 잠부터 잡시다. 자, 이제 자고 일어났으니 물을 꿀꺽꿀꺽 마셔주고, 총을 한번 들어보자고. 야, 24발. 근데 지금 총 모양은 기존 거랑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에? 장전 모션까지 똑같은데요? 물음표? 왜 장전을 이따구로 해요? 아니, 밑에 탄창 끼워져 있잖아요. 뭐지? 여기 탄창이 있어서 난 위에서 끼는 게 아닐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아, 여분의 탄창이 없을 때는 위에서 저렇게 원래 끼워 넣어요? 그렇구나. 와, 야, 근데 이거 총이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다. 청소부터 좀 하자. 아, 소름 끼쳐. 총 닦는 소리. 총 청소도 실패하나요? 아니요, 실패는 안 하고 총 청소는 하면 할수록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한번 청소했을 때 청소가 개선되는 정도가 많아집니다. 지금 청소 기술이 46이잖아요. 한번 청소할 때마다 1씩 올라가고 최대 100까지 차는 걸로 알고 있어요. 47, 48, 49, 50. 자, 청소 소요되는 시간 아까 11분이었는데 10분으로 줄어들었죠. 청소 상태가 개선되진 않았지만 청소 상태 개선은 양이 안 늘어나나? 시간만 줄어드나? 잘 모르겠어.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계속 체류를 하면서 기다릴 거예요. 누구를? 모스를. 모스가 이 주유소에서 등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 이게 또 DLC 패치돼가지고 바뀌었나? 몰라요. 어차피 여기에서 좀뭐좀 해야 돼. 이거저거 안 그래도 할거 많으니까. 자고 일어났으니까 무스 있나 잠깐 보고 봅시다. 없는 듯? 일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스는 굉장히 거대한 뿔을 가지고 있는데 그 뿔에 치이면은 세상 하직해요. 정말 위험한 친구니 은폐 은폐를 잘 하고 공격을 해야 합니다. 나왜 이렇게 무거워? 주유소에 가서 아이템 버릴 거좀 버립시다. 필요합니까? 아우, 야, 씨. 먹을 게 너무 많네. 먹을 거좀 내려놓자. 옷도 이거 버리고. 그래도 너무 무거운데? 아, 내가 무게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알았어. 총 때문인 듯? 아니, 야, 아니, 5kg짜린데? 야, 왜 이렇게 무겁냐? 5kg야? 너무 무거워. 아니, 무게를 과감하게 좀 줄여야겠는데요. 이 상태로는 어디도 못 가. 일단 책을 하나만 들고 가자. 여기다 이거 잠깐 내려놓고, 활도 내려놓고, 화살 촉도 지금 안쓸 거니까 내려놓고. 와, 그래도 37kg네. 얘더 버릴 게 없어.
그냥 이 상태로 무스 잡으러 가자. 무스 형님 어디 계세요? 일단 오늘의 목표는 이 산 꼭대기에 있는 감시탑입니다. 이 산 길을 타서 쭉 올라가면은 초소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도 총이 있을 확률이 있어요. 총알도 안녕하세요. 지금 위치가 너무 애매한데 위험한데 이거 괜찮은가? 내가 좀 약간 고지대를 점령하는 게 더 안전하거든? 아우 엉덩이 때리고 싶게 생겼네. 아 저기 진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주변에 은폐 엄폐할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아 너무 잡고 싶게 생겼어. 엉덩이 찰싹 때리고 싶게 생겨. 엄마! 세상은 참 따뜻한 거죠. 설마 여기로 오진 않겠지. 야! 개빨리 뛰어오는데? 아 빗나갔다. 이리로 오는 거냐 지금? 못 오네. 돌아서 오는 건가 지금? 지금 바위 뒤로 숨어가지고 너무 무섭거든요 지금? 갑자기 튀어나올까봐가 너무 무섭거든요 지금? 나 지금이란 말을 몇 번 하는 거지 지금? 발자국이 이리로 이어져 있는데? 근데 왜 있어야 될 곳에 곰이 없냐? 무섭게 이 위로 올라갔나? 아니 뭔가 발자국 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에?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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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요? 난다고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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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어딨어? 잡았어! 깔끔했다. 너 여기서 뭐하고 있었니? 38kg. 곰가죽이랑 내장 10개 잘 가져가도록 하고요. 고기는 전리품으로 한 2kg만 가져갑시다. 밤 되겠다. 일단 재장전. 재장전 다 돼있네. 아 근데 생각보다 총알을 파밍을 많이 못했네. 별로 없어. 이제 19발 남았어. 아니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에임이 흔들려요? 원래 이랬냐? 아 내가 지금 사경업 솜씨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런가? 당신은 무기를 처음 다루며 라이플을 어색하게 다룹니다. 장전과 사격하는 법은 알고 있지만 어느 쪽을 대상에... 들어와. 고맙고. 곰고기 먹으러 멀리 안 가도 되겠네요. 여기 식량이 있으니. 엄청나게 커다란 곰가죽. 자 여기에다가 바로 말려주고 이 곰가죽 하나로 바로 곰코트를 만들 수 있나요? 어우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곰코트보다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곰침낭이거든요. 근데 이건 검은 곰가죽이 두 개나 필요하군요. 미쳤네요. 일단 물도 좀 만들고 나무로 쓸만한 게 있나? 여기 나무가 없네. 나무가 없어. 나무 캐. 너무 피곤하고 어둡고 무섭고 배고프고 야야 배고파! 배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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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급해서 랜턴을 들었다 놨다 다시 집어 넣었다 꺼냈다 막 난리가 났네. 불 붙여. 아. 그거 빨리빨리 좀 붙이쇼. 바바바밥. 자, 2리터 만들고 한쪽은 고기를 굽습니다. 1시간 뒤에 책을 좀 읽을까? 1시간 정도 읽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이것도 됐고 굽고. Not gonna be able to carry this load for much longer. 한 번 더 끓여. 일단 이 바로 옆에다가 나무 다 버려놓고, 자 고기
맛있게 한입 베어 물어줍시다. 1125칼로리. 미쳤어요, 미쳤어요. 아흐, 존맛 생. 야, 이거 29분 뒤에 불 꺼지는데 이거 30분 후에 끓거든? 3분 차인데 잿불이 3분 동안 버티면 이거 끓을 수 있거든? 그런 도박에 기대는 거보다는 그냥 연료를 넣는 게 맞겠지? 됐다, 자자. 너무 오래 자면은 내일 하루를 좀 짧게 보내게 될 테니까 한 10시간만 자고. 10시간 자도 멀 정도는 다 못 채우네. 모른다 끌었냐? 물 마시고 싶다고? 자, 마셔! 벌컥 벌컥! 마시고 싶은 대로 마셔. 그렇게 물을 처먹고도 왜 또 들어가냐? 자, 지금 나가서 무스가 있나 살짝 봐주고. 바람이 부니까 건물에서 되게 구수적인 소리가 많이 들린다. 신경쓰 이게. 이 은근히 사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소리에 민감한 상황에서 건물에서 자꾸 이상한 끼익 삐덕삐덕 쿵쾅쿵쾅 이런 소리 들리면 굉장히 짜증나요. 날씨가 안 좋네. 오늘은 좀 쉴까요? 3시간 동안 책 좀 읽고. 어? 나 라이플 무기 2됐다. 전보다 더 사격 경험이 풍부해졌습니다. 정확도도 높아졌으면 라이플이 망가지지 않게 다루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본넷을 열면 뭐가 나오나요? 본넷을 열면 기분이 좋아져요. 으야. 그게 아니라 제가 본넷을 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이 차를 뒤졌다 라는 표시고, 둘째로 배터리를 얻을 수 있는데 그 배터리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이 배터리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 이거를 해체하면 나중에 철판을 얻을 수 있어요. 분해하면. 근데 그 철판으로 또 뭘 만들 수 있냐? 탄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탄약을 만들 일이 전혀 없어요. 만들 수 있는 공장이 따로 있고 거기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필요가 없으니까 차 파밍을 했다라는 확인 용도로 열고 있는 겁니다. 3시간 읽었으니까 또 동물이 서성이고 있을 수도 있죠. 아까부터 바람이 왜 이렇게 부냐. 근데 체감 온도는 6도네. 미쳤다, 완전 따뜻해. 봄이에요 지금. 야, 어떡하냐. 무스 안 오나 봐. 기왕 일이 된 거 올라가자 또. 우리 원래 등산하려고 했다가 곰 만나가지고 다시 내려온 거잖아. 올라가자. 곰 파밍 마저 하는 거 추천이라고? 됐어, 뭘 또. 안 그래도 불쌍한 곰. 엉덩이 충분히 만졌으니 전 만족합니다. 아까 가죽 채취하면서 찰싹찰싹 계속 때렸거든요. 진짜 변태 같다고요? 왜 변태 같다고 생각하시죠? 전 변태입니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요. 나는 변태다! 짜증나. 이쪽 길이 맞냐, 근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모르겠다. 뭐 산사태 나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 막 갑자기 눈사태 일어나가지고 죽고 그러는 거 아니지? 눈사태도 일어나나요? 아니요?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소리 들으니까 진짜 눈사태 일어날 것 같지 않냐? DLC가 이번에 패치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혹시 모르죠? 눈사태가 추가됐을지도. 근데 그러면은 진짜 억까 아니냐? 야, 솔직히 눈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막아, 혼자서. 그냥 천운에 맡기는 거지, 그건. 눈사태는 솔직히 자연 그대로 있는 상태라면은 뭐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면은 기도하고 눈 감고 있어야지 뭐. 이렇게 길 따라서 쭉 올라가기만 하면 초소가 나올 겁니다. 오늘은 초소에서 잠을 자도록 하죠. 거기에 뭐가 별다른 게 없더라도. 그래도 총알은 확실히 있을 거야. 총은 없을 수 있어도 총알은 있을 겁니다. 저기 초소 있어. 자, 이 초소에 얼마나 아름다운 아이템들이 들어있을지 도곤도곤하군요. 뭐야, 도둑이 들었어? 왜 이래 여기. 아, 아쉽게도 총이 없네요. 총은 없고 아마 총알 상자 혹은 탄약 하나가 이 의자를 치우면 나올 겁니다. 1시간 반이나 걸리네. 아, 상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뭐야, 날씨가 안 좋아졌네. 하지만 여기에서 상자 뒤쪽, 이 수납장 뒤쪽을 봤을 때에도 탄약 상자가 있을 확률이 없어요. 유감. 어우, 야, 동물의 숲 내 집 같다, 야. 야, 모동숲 내 집 같아. 여기 썰렁한 게 아무것도 없어. 오, 괜찮은 스킨 재킷이 좀 찢어졌네요. 소리 한번 하자. 40분. 이제 날씨가 좀 얌전해졌네요. 오, 수선 레벨업. 바느질 솜씨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실수도 줄어들고 고치는 속도도 조금 빨라집니다. 65%의 확률로 수리 성공. 가차야? 야, 무슨 수리를 확률에 의존하면서 해. 연금술하세요? 무슨? 자자 이제. 아직 밤이네. 지금 나가면 좀 추울 거야. 바느질 입문서 읽자. 5시간 내리 쫙 읽어주고 바로 버리고 출발. 아우 좋아, 밝아. 물도 한번 다시 마셔주고. 이제 물이 없네요. 긴장합시다. 자, 이제 돌아가자. 하밍 다 했다. 별다른 소득 없이 주유소로 돌아왔습니다. 나왔다 얘들아. 자, 일단은 그리고 남은 시간은 밖에서, 여기 이제 실내에서 좀 오래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활동을 안에서 하지 말고 밖에서 한 2시간 정도 책 읽어주고. 눈이 많이 내리네. 근데 체감온도 11도야 나 왜 이렇게. 와, 무장강도 개 따뜻해 보이긴 한다. 야, 아무것도 안 보아오. 침대 더듬더듬. 여기 있다. 잘 자요. 나 옛날에는 나도 자고 일어났을 때, 젊었을 때 말이야, 자고 일어나도 그냥 멀쩡했거든. 물 굳이 뭐하러 마셔? 막 이랬는데 성인 되고 나니까 자고 일어나면 와, 진짜 목이 너무 말라. 진짜 현실판 덜렁다크야. 여러분들도 그래요? 자고 일어나면 물부터 찾아요? 조금 추운데 차 안에서 읽자, 책을. 오늘 고급 탕탕탕 끝낼 거예요. 4시간 바로 다이렉트로. 잘 읽었다. 자, 고급 탕탕탕 덕분에 나는 총을 많이 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레벨이 3 가까이 돼 있군요. 훌륭합니다. 무스는 오늘도 없나 보군요. 아, 여기서 마냥 무스가 나오기만을 계속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인데. 좀 돌아다녀 볼까? 어? 작업바지다. 작업바지가 더 따뜻한 거 맞지? 야! 벗어. 어머! 수리. 한 번 더. 오케이. 한 번 더 실수를 하지 않는군. 아주 훌륭해. 천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나왔네요. 천 좀 뜯어가자. 아, 빨간 내복 줘요. 내복은 빨강이지. 어떤 스바라시가 파란색 입어. 그게 나야, 빠둠빠두비두바.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왜 내복을 생각하면 다 빨간색이었을까? 다들 뭔가 내복하면 빨간색 생각나지 않아? 요즘 애들은 아닌가? 옛날에는 내복하면 다 빨간색이었거든. 첫 월급 탔을 때 부모님에게 드리는 첫 선물이 빨간 내복이었어. 관례가 그랬음. 아, 빨간색이 따뜻해 보여서? 진짜 그런 이유인가? 여기 날씨 왜 이래요? 근데 그 와중에 영상 1. 야, 막 실시간으로 기운이 내려가는데? 무슨 일이지? 아니, 나 이제 책도 다 읽어서 할 거 없어. 여기서 할 거 없으면 정비나 하지 뭐.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은 시간을 잘 보냈다고 소문이 날까? 약간
그 제자리 운동하기 기능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체력량 증가 이런 효과를 일시적으로 받으면서. 이 자식은 시간 때우기를 선택을 하면은 카드 게임을 하고 있어. 혼자서 운동이나 하지. 와! 야, 역대급이다 날씨. 와! 못 나가 못 나가 절대 못 나가. 여기 나가는 순간 죽어. 한 시간만 잡을까? 야, 날씨가 안 풀리는데? 한 시간을 자고 일어났는데 소리가 똑같아. 아, 원래 이런 날씨에 어? 미션 딱 받아가지고 한파 속에서 낚시하고 연어 낚고 그래야 개꿀잼인데. 그렇다고 진짜 미션 걸진 마시고요. 뭐야? 야, 근데 이 날씨에 체감 온도가 11도 버그인가? 뭐지? 영상 4도인데? 온풍이야 이거? 온풍이 불고 있어?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지. 괜히 이런 걸로 쫄아가지고 집에만 있고 아주 없어 보인다 이 말이야. 상남자라면 패기롭게 이런 날씨에서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패기를 보여줘야지. 어? 어? 형. 어. 형, 좀 추운 것 같아. 오늘부터 하남자인 걸로. 아이씨, 왜 책을 다 읽어가지고 사람이 할 게 없게 만들어. 심심해 죽겠네. 시간 보내기 하자, 그냥. 안 되겠다. 5시간 보내고 좀 피곤해진 상태에서 하룻밤 자고 딱 일어나면은 날씨 좋겠죠? 오늘 오로라는 안 뜨나? 이런 때 다 오로라 한번 떠주면은. 내가 우리 장작분들한테 멋있는 거 보여줄 수 있는데. 어, 한밤중에 일어났네요. 또 시간 보내기 해야 돼? 아, 제발. 너무 어두워요. 지금 낮 판정인데 왜 이렇게 어두워. 이런 새벽에 무스가 뜰 확률이 있어. 가보자. 저건 뭐야, 늑대야? 왜 늑대가 있어? 무스가 아니라? 들어와. 아, 무스가. 진짜 그때는 그냥 운이 좋았던 건가? 무스가 없네. 일단 먹을 거 조금 챙기고 낚시하러 갑시다. 시간 좀 보내게. 2km면 되겠지? 아우야, 나 요즘 운동을 빡세게 했더니 근육이 뭉쳐가지고. 나도 진짜 근육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여기 오픈, 헬스장 오픈 시간이 7시부터였거든요? 7시 되자마자 저기 내려가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불이 꺼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어? 아직 안 열었나? 했는데 문은 열려있대. 알고 보니까 그냥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뭐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없고 들어가서 불을 그냥 내가 키면 되는 거였어. 내가 맨 처음 들어가가지고 불 켜고 신발 갈아 신고 있는 와중에 다른 사람들이 또 바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와, 진짜 몸이 엄청 좋은 두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서로 운동하는 거 도와주고 있는 거야. 진짜 헬스장처럼. 와, 진짜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다 있구나 그러면서 보고 있는데, 와, 근육이 진짜 내 팔뚝 한 5배야. 신기하더라고. 나보다 젊은 사람들 같던데 부럽더라. 나도 몸짱이 되면은 희쁨이가 좋아야겠지? 근데 나는 막 근육돼지 막 이렇게 되고 싶지는 않고 난 좀 잔근육파. 간단히 말해서 지방층만 좀 없애고 싶어요. 근육을 키우는 것보다 뱃살만 좀 빼도 정말 많이 섹시해질 텐데. 배불뚝. 이렇게 하고
낚시를 하러 가기 전에 좀 불안하니까 2시간만 자자. 지방 없애려면 식단 조절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절대 못 빼요. 그걸 누가 몰라! 하지만 내 몸이 하기 싫다고 외치는 걸 어떻게? 낚시 가자. 자, 우리의 목표는 일단 저기 호수 정중앙에 있는 집 두 채가 있는데 거기를 파밍함과 동시에 낚시터도 중간중간에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낚시터에서 파밍을 좀 하고 낚시도 하고. 낚시 레벨이 지금 와, 한 번도 뭐 경험치를 먹은 적이 없네.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일단 줄 어느 쪽에 낚싯바늘을 끼워야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아지경으로 한번 있어 보겠습니다. 마침 낚시 도구도 잔뜩 갖고 있네요.